자, 김수현 양인데요. 3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한 수현 양은 4살 때 KBS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받았고요. 5살 때는 초대 가수로 전국 노래자랑에 서기도 했습니다. 수현 양은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. 올해 60이 된 아버지는 4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고 살아나셨는데요. 연습실이 따로 없어서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로 입을 막고 노래 연습을 하는 수현 양을 보면서 아빠는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미안해하십니다. 이번에 중학생이 된 수현 양은 아버지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가수가 돼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합니다.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고 1승을 거둬 2승에 도전합니다. 네, 지난주 이 시간에 입학식을 했고 이제 중학생으로 학교를 좀 다니셨겠네요. 아, 코로나로 인해서 네. 다 원격 수업 전환을 했어요. 아쉬워라. 그래서 친구들을 다 영상으로밖에 못 보니까 아, 너무 아쉬워요. 네. 네. 그래도 지난주 1승 차지하고 주변에서 좀 반응이 와요?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? 아, 제가 구미 시장에 갔는데 네.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거의 다 저를 알아보시고 제가 또 족발집에 가서 족발을 사는데 네. 순대를 더물어주시고 저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셨어요. 네. 이미 구미에서 스타 된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우리 공주님이 족발도 좋아하시는구나. 의외의 식성이에요. 네. 1승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? 진짜 이 무대에서 한 번만이라도 노래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요. 네. 제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고요. 네.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행복해요. 네, 그게 또 패자부활전의 묘미죠. 사실 수현 양보다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아버지가 뭔가 몇 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기분이 워낙 좋으셔서. 네. 예, 요즘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은 게 네.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, 이렇게. 뭐랄까. 수현이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예뻐해 주시고 네.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네. 뭐 벌써 2승 차지한 분위기네요. 그 지난주에 수현이 형이 아빠가 운동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세요? 예,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화왕산에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건강도 다지고 또 수현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. 네, 아버님이 말솜씨도 넣으셨는데요. 그렇죠. 이게 운동 덕인지 수현 양 덕인지 정말 얼굴이 펴신 것 그러니까요. 같은데요. 오늘도 응원가 한 소절 부탁드려요. 네. 예. 네.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수현 공주를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수현 공주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친구들 아직 영상으로밖에 못 만났다고 하셨잖아요. 오늘 휴일이니까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. 네, 네. 친구들한테 한마디 할래요? 얘들아, 우리 빨리 만나서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자. 나 오늘 노래 잘할 테니까 너희들이 나 많이 응원해줘. 네. 네. 중학생이 되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은데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애기 같고 그렇네요. 자, 오늘 수현 양이 불려줄 곡은요. 문현주의 웃으며 삽시다입니다. 박수로 청해드릴게요.
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. 네.